이런가. 요 며칠 카린님의 흑표범이 불안해한 게 바로 니놈 때문이었군. 전 에르엘 섬에서 온 리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세계수의 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섬에 생명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건방진, 누구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냐? 도망친 섬의 엘프 주제에! 오늘 말려들게 했군요. 리르 언니, 안녕! 이렇게 또 만나네요. 체이스의 입단을 마음은 좀 두셨나요? 당신은 분명 체이스 소속의 크림씨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분이 더 이상 저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언니, 요즘도 눈앞에 보이는 거죠? 꿈인지 과거인지 모르는 장면의 조각들. 언니는 커츠펠이 분명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조작되어 있고 언니도 거기에 속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체이스로서 함께 싸워주세요. 커츠펠, 30여 년 전 대재앙 당시 전 분명 당신의 선배 체이서들과 동료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났고 전 더 이상 외부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이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저에게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번 일이 끝나면 저희 섬 외부의 일에 관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저기, 잠깐만요, 언니! 하여튼, 엘프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오지불통에 나이만 많아가지고. 뭐해, 빨리 따라와! 훈시도 외로들을 따가 짓밟은 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별것도 아닌 게 입만 살았네. 얄미운 꼬맹이 같으니. 오, 이게 다 뭐야? 우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어! 언니, 그런데 세계수의 비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할 수 없군요. 세계수의 비약은 생명의 나무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에오델 엘프의 보물입니다. 섀도우 에오델은 대륙호 곳에 자신들의 근거지를 두고 있고 이곳은 그중 하나예요. 자신들이 약탈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비밀 장소입니다. 어쩐지 혼자 둥둥 떠있는 여기가 수상하다 했더니. 제 고향의 생명의 나무가 점점 기운이 약해져 저희는 섬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 세계수의 비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부탁해보려 했는데 이런 싸움으로 번지다니. 어? 언니! 뒤에 보석 조심하세요! 어? 언니! 나이스 캐치! 어?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이번에도 실패했네. 언니는 어떻게 해야 넘어오는 거야? 리르 언니! 리르 에류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싶어요.